내 공연장이나 합주실에 있는 앰프가 내 의지와 달리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처럼 뭐 톤을 우리가 최종 사운드를 이제 청자에게 들려주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내 기타. 머릿속에서 뇌에서부터 이 음악적인 영감이 출발을 해서 이게 손가락. 근육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전달이 되고 기타 줄을 울리면 그게 이제 픽업에서 받아갖고 그게 잭을 통해서 나가고 그게 앰프에서 사운드를 거치고 이펙터 보드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믹서로 들어가갖고 PA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공간의 그런 룸 어쿠스틱에 따라서 들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 다르고 여기에 그 모든 포인트들이 사실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빼자는 얘기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치는 거. 그렇죠. 뭐 치는 건뭐 힘. 이거 내가 뭐 그냥 잘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결국엔 약간 좀 운에다 맡기고 다른 사람의 영향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사운드 PA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앰프를 통째로 들고 다니지 않는 한 앰프도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그쪽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적인 액세서리들. 그리고 PA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운드가 출력되는 그 과정들. 이거는 내손 떠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요새 연주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슈퍼밴드들이 왜 자기네들 전용 비행기에다가 장비를 그렇게 많이 싣고 엔지니어까지 댕기냐? 다 싣고 다 가냐면은 그 불확정성에서 오는 어떤 사운드의 그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쫙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퀄리티 컨트롤을 할수 없는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현장의 공연장, 그쪽의 관객들의 멘탈, 이런 거는 케어할 할수수 없죠. 없지만 거기까지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연주자들도 요새 점점 저희가 막 그런 부티크 페달보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공연장에 갔을 때 언제든 내가 가장 생각하는 최적의 톤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이 나는 이거랑 이것만 있으면은 어딜 가도 내 소리 나와. 약간 이런 확신이 들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드를 갖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제 공연장에서 낭패를 보는 만나게 게 되는 있죠. 그게 바로 앰프가 뭐냐. 이게 뭐 그거죠. 우리 캐비넷 같은 거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앰프는 저도 좀 가리는 편인데 마샬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DSL서부터는 조금 싫어지고 옛날에 밸브 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밸브 스테이트는 진짜 제 손을 떠난 앰프입니다. 네, 도저히 못 만지겠어요. 밸브 스테이트 전좀 즐겨 쓰긴 했는데, 즐겨.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트윈 리버브는 이펙트가 없으면 뭐 그쵸, 까지 꽂을 거의 생각을 안 하죠, 아직. 그쵸. 이 프리앰프로서 무슨 기능을 해? 누가 막 이러면서. 이 트윈 리버브네. 막 아유, 이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난다, 야. 오렌지 이런 오렌지 막 느낌이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합주실이나 공연장도 앰프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아, 그 합주실 가면 나는 거기 마샬 싫더라. 막 이래서 야, 거기는 그 저기 북이 있어서 나 거기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블랙스타고 좀 바꾸면 안 되냐? 그렇죠. 결국에는 가장 많이 우리 손 떠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앰프란 말이죠. 또그 파이 값도 커요. 그렇죠. 앰프가 후지면 진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그렇죠. 없어요. 우리가 뭘다 잘해도 우리 손 떠난 것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앰프.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앰프를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죠. 앰프 헤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앰프 헤드가 미치는 영향이 크냐, 캐비넷이 미치는 영향이 크냐라고 하면은, 물론 캐비넷도 중요하지만 헤드가 더 헤드가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내가 통째로 다 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헤드. 근데 헤드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작은 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갖고 다니는 안 갖고 다니면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류의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딜 가서도 항상 비슷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앰프 헤드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저희가 왜 이렇게 뭐 사설을 길게 했냐. 예전에 했던 기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MV50을 저희가 이 똑같은 이 앰프 캐비넷 위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났냐면은, 그때 이제 이쪽에다가
AC 놓고 락 놓고 클린 넣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리뷰를 해봤었는데 각자 사운드의 그런 조금 성향들이 좀 달라서 네. 재미가 좀 있었죠. 이게 선생님은 Sum of All Cabinets라고 주셨고요. 그게 9점 나왔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처음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유튜브는 과연 이러면서 7.5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약간 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선생님은 이런 어떤 앰프를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는데 좀 큰 네.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기존의 버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존의 MV50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MV50 락하고 AC하고 클린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저희가 한꺼번에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게인은 저희가 리뷰를 안 했었습니다. 아, 그때 왜냐하면 이 앰프를 쓰시는 분들 중에 하이게인 앰프를 쓰실 분들이 그렇게 과연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 네. 메탈화로 생기는데 이걸 갖고 거시기 하잖아요. 까마로 딱 입고 자 그럼 죽어보자 자 막 둥둥둥 좀 이상하죠. 소리 질러 소리 쓰이 예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서 네 오늘은 부티크라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요. 부티크가 뭘 했겠죠? 뭘 그리고 뭘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덤블 있죠 덤블 네, 네 알렉산더 덤블 네.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네. 덤블을 복각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정황상 그거를 신경 안 썼을 네. 리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덤블 뭐 저희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 중고가로 앰프 나와도 1,000만원, 2,000만원에 중고가 나오면 사람들이 싸게 나왔다고 환장하는 네, 앰프가 덤블인데요. 네. 알렉산더 덤블은 자기가 뭐 앰프를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단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보증인이 자기 지인을 소개해주면서 개런티를 해야 되고 네. 알렉산더 이제 덤블이 그 사람의 뭐 사람이랑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 술을 한잔한다든지 네. 뭐 공연을 가서 보는 역량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레코딩한 파일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자기가 듣고 아 이 사람 건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검증이 끝나야지만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준 앰프는 부르는 게 값이고요. 네, 그렇죠.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네, 거래가 그렇죠.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존 메이어가 또 사용을 하면서 한 번 더 부스트가 된 적이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거를 복각했을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딱 봐도 그러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그런 게 있죠. 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실 스펙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한번 이 여기 나와 있는 기조들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봐요, 이 기타리스트들이 탐내는 전설적인 부티크 앰프 사운드를 제공하면 그게 뭐겠냐고. 이런 거죠. 트윈 리버블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티크는 특히 좀 전통적인 그런 진공관의 컴프레션을 좀 많이 복각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 유튜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라고 써 있는데 새로운 튜브겠죠. 그렇죠. 이게 납작한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게 회로 형태로 생긴 네, 진공관인데 진공관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신기하게 생겼죠. 530g이에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우 무게 반도 안 나. 뭐 그냥 웬간한 딜레이 무게 정도밖에 안 나가요. 네. 아, 뭐 별거 지금 뭐 없네요. 진짜 보면은. 네. 그냥 앞에서 그냥 바로 게인 톤 볼륨 이렇게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아웃풋 레벨 여기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V미터가 달려 있고 뒤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 있고 뭐 폰 라인 있고요. 네. 에코 온오프, 스탠바이 그리고 EQ 플랫 딥 이렇게 되어 있고 임피던스 조절하실 수 네. 있고요. 뭐 거의 만질 게 없어요.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티크는 만약에 덤블을 뭐 표방하는 건 뭐건 앰프와 기타 소리는 가만 냅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펙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더 환영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게인보다는 이게 나을 거야. 네. 이펙트 한번 넣어볼게요. 저 지금 리버브하고 그 딜레이 좀 넣었어요. 네,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앰프 볼륨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게 50W까지 가거든요. 상당히 볼륨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톤을 톤 올린 거, 톤 내린 거, 그 다음에 EQ를 플랫으로 넣는데 딥으로 가볼게요. 이런 차이가 나네요. 이게 딥,
사운드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드라이브로 한번 넣어볼게요. TS9. 좋다. 네. 크런치 박스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그 끄고 여기 자체 게인 한번 넣어볼게요. 예. 진짜 빈티지한 사운드네요. 이고요. 여기서 RC 부스도 한번 밟아볼게요. 오, 네, 이런 느낌. 오, 좋아요. 여기다가 TS 한번 섞어볼까요? 오. 지금 다른 사운드, 다른 뭐 디스토션 계열 사용하지 않고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자체 게인만 가지고 네. 만든 사운드거든요. 그래도 싱글로 이 정도 역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일단 클린톤 자체가 아주 힘 있는 그 진짜 클린톤. 네, 그 부티크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운드가 나요. 네, 여기다가 저기 코러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빈티지하면서 잘 묻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스탠바이를 네. 스탠바이 너무 웃겨. 스탠바이가 아. 뒤에 떡딱 이렇게 있어요. 네. 자, 험버커로 바꿔볼게요. 네, 저희 지금 험버커로 바꿔봤습니다. 바꿨는데 출력이 확 달라요. 확 네. 튀어나오네요. 오, 너무. 네, 여기서 저희가 하이게인을 만드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크런치 박스 한번 가고요. 밑단이 굉장히 얇은 소리가 나오고 네. 지금 사운드 되게 깔끔했죠? 네? 리버브랑 딜레이 다 넣어가지고 다 한번 넣어가지고. 솔로 톤으로 만들었어. 지금 저희가 뭘로 만들었냐면은 지금
크런치박스랑 여기 게인에다가 부스터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공간계 묻힌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이거 라우팅 좀 알려드릴게요. 네. 기타 지금 와우로 들어가서요. 네. 와우로 들어가서 페달보드 쫙 거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웃풋이 여기로 나와가지고 요 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웃풋이 요렇게 나가가지고 이 캐비넷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이킹이 된 상태인데 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얘가 지금 앰프 헤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앰프 캐비넷 마이킹 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되지만 아예 보드에 얹으셔도 돼요. 네, 얹으셔가지고 예. 얘가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무조건 프리앰프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워. 네 예. 파워로서 그래서 아예 여기서 아웃풋 나가는 거를 현장에 있는 앰프에다가 헤드에다가 꽂으셔도 돼요. 꽂으셔도 되고 네. 그냥 그죠. 저기다 캐비넷에다가 바로 꽂으면 얘가 앰프 헤드가 돼서 프리앰프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냥 이거를 하나 이펙터 같은 느낌으로 본다면은 인풋에다 저기 인풋에다 그냥 꽂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그런 앰프 톤을 활용할 때 그냥 뭐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식으로 네. 활용하시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조절하실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냐 여기다 얹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사운드를요 아예 그냥 보내버립니다. 저기 주조종식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캐비넷도 타지 않고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으면서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물론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앰프 헤드들이 정말 세상에 즐비합니다만 뭐냐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딱 최적화 시켜놓은 여러분만의 사운드를 항상 어디 가서든지 불확정성의 그런 불안함 없이 항상 일정한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MV50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그런 성능에 비해서 가격과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MV50을 봤는데 부티크라고 해서 뭐가 달려졌을까 했는데 약간 톤 자체가 조금 더 좀 풍성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무게감이 좀 생긴 것 같은 그 느낌이 좋네요. 네. 한번 캐비넷을 이걸로 바꿔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캐비넷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스탠바이. 짜잔. 자 지금 저희가 만든 사운드를 이제 마샬 앰프 4방짜리에다가 캐비넷을 네. 바꿔봤는데요. 캐비넷에 따라서 예, 1960 리드인데 네. 이게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엄청 작잖아요. 네.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기생과 숙주 같은 느낌이 예, 예. 들 정도로 크기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소리 아주 잘 나고 내 방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아시죠? 잘 들어봤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방짜리에서도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약간 조금 저 빈칸을 다 채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예, 약간 네. 좀 해상도가 조금 흐리죠. 떨어지네. 약간 떨어지는. 되게 넓은 그 작게 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약간 좀 섬긴 그래. 느낌이 좀 있는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크기의 네 방짜리 캐비넷 이상을 사용할 만한 공연장은 별로 없단 말이죠. 웬만한 예, 공연 상황에서는 컨디션 안 좋은 헤드보단 나아요. 네. 네 컨디션 안 좋은 헤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연장을 다니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괜찮고요. 그리고 막상 갔는데 캐비넷이 너무 크거나 막상 꽂아봤는데 생각하는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럼 인에다 꽂으세요. 인에다 네,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이것도 거치기가 싫다 그러면 바로 패치 케이블 조정하셔갖고 네. 얘 그냥 빼버리고 바로 인으로 네, 가셔도 인으로 되고요. 네. 요거 건져서 하면은
좀 더 찐득한 소리가 그렇죠. 날 것 같고. 얘는 항상 뭔가 보드 대표 상비군 같은 느낌으로 네. 얹어놨다가 뭐 쓸 땐 쓰고 아닐 땐 또 과감하게 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티크 뉴튜브가 장착된 MV50 같이 보셨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거 우리 했던 거 1년 네. 만에 약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먼저 가서 보고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 부티크가 어떤 포인트에서 부티크인지를 네. 그, 체감하지 바로, 않으실까. 네. 클린톤만 들어봤어도 바로 알죠. 클린톤에서 그 중전의 그 무게감이 네, 정체성이 조금 달라요. 네. 풍성한 느낌이 납니다. 네, 선생님 때면 짜잔. 88. 네. 네. 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딱 고려하실 만한 좋은 페달보드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소규모 공연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좀 재즈 밴드나 네. 이런 분들은 이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즈 밴드 하는 조그만 공연장인데 조그만 앰프가 컨디션 안 좋으면 그건 답이 안 없죠. 답이 안 맞아요. 나. 아예 답이 없어요. 좋아봐요. 맞아요. 네. 소규모 공연장에서 진짜 그렇게 소규모 밴드 멤버로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네. 네. 오히려 그런 컨디션에 있어서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네. 되는데 안정감, 뭉겨지면 큰일 난다. 안정감 있는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를 늘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적으로 특히 작은 공연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한번 심각하게 구매를 고려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건우 고려해 보십시오. 건우 고려해야 되는 건우. 네. 네. 여기 지금 2018 부티크 버전 출시 전설의 덤블 앰프 사운드를 재현한 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아니면, 이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느낌. 네, 폭스 기타 앰프 MV50BQ 네, 부티크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